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일기 12월 13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특히 기억에 남으시나요? 오늘도 여러분들 만났고 여러 곳을 방문을 했었는데 오늘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화장을 다녀온 일입니다. 이화장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 내외가 거처 하시던 곳인데 그곳을 하니까 감회가 좀 새롭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좌우 이념 대결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확립했던 큰 공헌을 하신 건국 대통령입니다.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지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내외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지원되는 돈이 단돈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도 돈이 적지 않니 들 텐데 정말 택도 없이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계승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님과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거주하시던 그 공간도 혹시 보셨어요? 그 안에 이제 내실까지 사실은 다 봤는데, 뭐 내실이랄 것도 없고 들어가면 뭐 바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서재와 또 내실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박하고, 또 본인의 그동안의 국민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박한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의 계시던 곳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정도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건국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예우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